그중에 사연 한 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세무사께서 좀 질문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벌이가 많지 않은 아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이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를 매달 도와주시는 경우네요. 네. 네.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이 딱 발생한 그 시점에 모든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 직전 10년 동안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예.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재산이 없어졌는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없어졌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가 지급이 되었다면 이것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학자금이라든지 유학자금 등을 이렇게 목적이 있는 금액들을 보내주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네. 저희 기사된 내용을 보니까 부인한테 생활비를 좀 많이 줘서 부인이 그걸 펀드로 관리한 경우에도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부인한테 생활비 주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공유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또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궁금한 점들 많이 인터넷으로도 좀 사례가 올라왔는데요. 인터넷으로 증여와 관련된 사례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게시판 열어볼까요? 13살 어린 재혼한 아내가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되고 건강도 안 좋은데 집을 넘겨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나를 떠날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집을 해주고 가등기를 해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사례를 주신 남편께서 아내를 네. 많이 사랑하시긴 한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많이 사랑하시는데 네. 자녀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인이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조른다는 것은 내가 상속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혼인신고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증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가등기를 그러니까 처분하고 부인이 도망가실까 봐 가등기를 해놓으신다는 건데요.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등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나 뭐 이런 권리가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하셔야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대책은 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 저희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실익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등기를 해놨으면은 내가 완전히 준 게 아니라 그냥 명의를 네. 신탁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좀 주장할 여지가 있는 그 정도의 실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또 확실한 방법은 아니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인은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이혼하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다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도 잠시. 어느 날 아들은 한 통의 등기를 받게 되는데요. 뜻밖의 그것은 빚 독촉장. 생각도 못한 빚에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3호?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유산. 하지만 빚도 함께 떠안아야 해 깨끗하게 유산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출근하던 아들. 또다시 익숙한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자신의 어린 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아니 13억이나 되는 빚이 우리 아들 동우에게로 넘어간다고? 아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까지 내려온 거액의 빚.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 재산만 상속된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근데 아들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빚이 다시 손자한테 갔어요. 초등학생이 13억 어디서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 100년은 갚아야겠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은 좀 혼선이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앞에 순서에 상속인이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후순위자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